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개 강의하고 대구 강의 잘 마쳤습니다. 다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또 많아야 또 강의할 맛 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시는 가운데서 해야 또 뭐 말하는 사람이 또 많은 정보들을 또 쏟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듣는 것보다 참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다음 달에도 이제 20일쯤에 공개 강의를 서울에 할 생각인데 여의도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필요한 강의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오프라인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모이거든요. 특히 뭐 좀 괜찮은 그런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 강의를 제가 직접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유튜브로 볼 수 있는 본다고 해서 그게 참 지식이라는 게 얄궂은 게 이게 참석하는 것과 그냥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 질이 틀려요, 여러분들. 참여하는 것과. 그래서 유튜브의 장점도 있는데 좀 단점도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서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공개 강의를 듣고 싶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알아보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개 강의 촬영한 걸 편집해서 이제 카페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 면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너무 거기에 의존적이시면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그런 걸 찾아가서 듣고 또 호흡을 해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계에서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소화를 해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떤 전반적인 상승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현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현금을 또 지나치게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은 한 1억이 있어. 1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1억을 가지고 100% 수익이 나면 2억이니까 2억인데 내가 현금 보유하려고 5천만 원만 투자했으면 100%면 5천만 원밖에 못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게 단내리기 효과나 자기 과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올라갈 때 1억 벌 수 있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덜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현금을 갖다 투하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말해, 생각해보세요. 운이라는 것은 늘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큰 운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익을 내는 것에 몰입을 하시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내가 위험 관리를 계속 욕심을 덜 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운을 만들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한다라는 것은 적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덜 가는 것이 아니라 1억 넣을 거를 5천만 원만 갔으니까 5천만 원 덜 이익 본 게 아니라 뭐냐면 더 크게 가기 위한 기회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해요. 네? 존니 대표님이 현금 비유 없이 풀베팅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다 풀베팅 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나요? 그럼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지 왜 착하게 살지 않아요? 다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저명한 인사들이 다. 예수님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이니니 무슨 뭐 사랑이니 다 했는데 왜 안 따라하세요? 왜? 못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존니 대표님이 풀베팅 하라는 것은 본인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자기한테 물어봐야죠. 저희한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비중을 20% 가져가는데 저희 회원님들 중에 50% 하시는 분도 있고요. 100% 풀베팅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항상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내가 투하한 금액이 50% 반가이가 돼도 나 괜찮을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만약 50% 날아갔어요. 괜찮으세요? 그럼 맞아요. 그거 갖고 가세요. 그냥. 그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버핏은 50%가 날라가도 괜찮다고 말을 했어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뭐 마음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들이 날라가는 돈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수십조겠죠. 이번에도 뭐 식료품에서 잘못 사가지고 비싸게 사서 10조 원이 날라갔잖아요. 그 사람 그래도 뭐예요?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당장 1,000만 원 있는 사람이요 50만 원, 100만 원만 날라가도 후달거려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풀베팅을 하고 존니 대표가 어디 있고 무슨 워렌 버핏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를. 그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러 다니면서 나 현금 비중 얼마나 하고 다녀야 됩니까? 나 지금 뭐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액션은 전문가답게 나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인성에 관한 문제고 습관에 관한 문제고 문화에 관한 문제지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예, 그거는 내가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라고요. 많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주식 투자 지금 어떤 거 투자하면 좋겠냐고. 그럼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하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공부를 하지 않고 자신을 투자의 세계에서 변동성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난과 부유함은 처음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공개 강의 끝나고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자분이신데 저한테 다짜고짜 하이닉스 누가 사라 그래서 지금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저는 종목에 대해서 전화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렸을 텐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계속 하는 말이 이제 공부 좀 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면 뭐 할 겁니까? 좋아요.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투자를 하시고 뭐 어떻게 하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떨어져 보세요. 이거. 누구를 믿나요? 누구를 투자해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변동성은 누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거기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아주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는 과정은 다 여러분들 몫이고 여러분들의 확신이에요. 그럼 공부를 해야지 그걸 갖다 저한테 물어본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나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잖아요. 확신을. 네가 말해서 말했으면 말하면 네가 전문가니까 난 네 말대로 하려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건 갬블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물어보는 건 좋은데 그 물어보는 답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장 그 임팩트가 오는 게 아니에요. 충격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니까 금융위기가 왔대 라고 다 팔아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뭐 원자재 동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상, 어떤 언어에만 우리가 몰입하게 되면은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물론 알아도 불안해요, 알아도. 알아도 불안하지만 결국은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액션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짜고짜 하이닉스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형태는 아예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당신이 말하면 사고 아니면 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학습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차피 위험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필연입니다. 필연. 특히 이런 장세에서는 이런 애매한 장세. 왜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같이 동참하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이제라도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작년부터 셀트리온 제가 분명히 이거 맛이 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세를 냈는데 왜 건드립니까 그거를? 왜? 개인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셀트리온 가지고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었다는 게 인생을 바꿀 정도도 아니에요. 네, 집 한 채 값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 계속 들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리스크는 높아져, 가격이 높아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과 가치는 100% 싱크를 하진 않지만 반비례를 하는 겁니다. 가격과 가치는. 그러면 가격이 시세가 낮다는 건 가치가 이미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사야 되냐면 가치가 극점에 이르렀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개인들이 지금 하이닉스니 삼성전자니 셀트리온이 이런 것들을 아예 안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가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같이 돈을 벌어도 변동성을 보고 변동성 대비 얼마를 벌었냐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잡주를 비교해서 같이 10%씩 100%씩 벌면 똑같이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로 10% 번 게 낫지 잡주로 10% 번 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무엇 대비해서 내 원칙 대비해서 벌었느냐 요행으로 벌었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갬블인지 투자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벌었냐 안 벌었냐로 투기와 투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벌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는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그걸 체계적으로 배워나가고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무장했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온전하게 짤 수 있고 자산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건데, 자산 관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수익을 자꾸 내려고 하시면은 사는 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왜 고전을 공부하고 뭐 하려고 그런 걸 합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런 상식적이고 뻔한 얘기들을 공부하겠습니까? 옛 어른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많은 지식인들이 왜 인문학을 공부하고 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까? 그 뻔한 얘기들을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들을 뭐 하려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게 투자의 세계인데,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그거를 채권을 공부하고 금리를 공부하고 환율을 공부하고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고 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공부 스터디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왜 그럴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게 인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십시오. 지금 시장 돌이켜보니까 10년 동안 올랐는데 본전 심리 나거나 아니면은 반대급부로 열받는 거예요. 내가 놓친 세월에 대해서. 사람들은 급해지죠.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들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빨리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부활 이동하기 딱 좋은 시장이죠.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가세요. 개인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덜 버는 게 더 버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항상 버핏의 말대로 배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정확한 시점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사업만큼이나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업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치킨집 차리면 보이죠. 손님들이 보여요. 현금이 보입니다. 근데 주식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투자의 세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변동성에 노출된 투자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직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직관의 트레이닝을 해나가는 거예요. 투자의 세계는 직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필요해요. 습관적인 문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같은 거 보셨잖아요. 시험 보실 때 어때요? 시험장에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생각해야 돼요? 그 전에 공부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문제를 충분히 풀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문제를 엄청나게 풀잖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순간이 딱 왔어요. 시장에서 어떤 임팩트가 딱 왔어요. 이때 직관적으로 탁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공부하고 다양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직관적으로 탁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 확신으로 룰을 만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세계입니다. 많이 집어넣는다고 투자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투자는 오히려 굉장히 심플한 세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멘토링이라는 것은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차트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트를 같이 봐요. 고수가 보는 거나 하수가 보는 거나 차트는 똑같이 보고 재무 분석 같이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내려놔요. 마치 하수가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면 쉬지만 고수가 경치 좋은 곳에서 쉬는 것처럼 같은 쉼이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쉬기 위해서 일을 하죠. 빨간 날만 기다리면서. 부자들은 어때요? 쉬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더 많은 도약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월요병이 있죠. 쉬고 나면 더 처져요. 왜? 다시 일상으로 와야 되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과 극단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쉼의 다른, 고수와 하수의 다른 관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차트를 보고, 같은 재무제표를 보고, 사업보고서를 보고, 다양한 현상들을 보는데, 장단기 금리차를 보는데 하수와 고수의 액션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상을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했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많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경전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투자해서. 그리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투자를 배짱과 자신감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은 무던하게 자기 자신을 단순화시키고 투자에 용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는 말들이에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자꾸 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유튜브나 뭐 경제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 답을 줄 듯 말 듯 하는데 답은 없어요.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늘 갖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커 나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에 대한 컨트롤 능력. 바로 그것이 투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리스크라고 말하죠. 변동성. 기회의 어떤 그런, 변동.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닭을 잡는 칼로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여러분들은 처신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거대한 변동성을 이겨낸 대가를 줍니다. 투자의 세계는 노력한 사람한테 상을 주기도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도 그만한 똑같은 상을 줘요. 그게 투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왜 개인들이 90% 이상이 털리는지를 그 이유부터 확인하고 가세요. 무조건 이기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왜 지는지를.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강연한다 그러면 한 명도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요,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이 강의를 해도 미어 터져요. 왜 실수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개인들이 어려운지를 알고,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피해가면서 성공하는 세계지, 이기는 방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기는 세상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니까 자꾸 이기는 법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알려주니까 짝퉁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는 법만 아세요, 지는 법만. 그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지는 이유는 많지가 않아요. 이기는 법이 수만 가지라면 지는 이유는 몇개안 돼요. 그몇개안 되는 것만 피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애초부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벌려고만 해서 그래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벌려고 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어떨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초보자분들은, 물론 이런 강의를 고수분들이 들으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강의 왜 듣겠습니까? 몰라서 듣는 거잖아요, 몰라서. 모르면 어디서부터 알아야 되는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일단 뭐 시장 지금 빨리 집어넣어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공부할 틈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금부터 환율과 금리와 이런 것들 서점에 얼마나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런 거 읽어보세요. 그런 거. 네? 그냥 귀뚱으로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 듣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세요. 이건 어차피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네. 장단기 금리차가 뭐 어쨌다고요, 그게? 뭐,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서. 네. 바닥에선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순한 원리. 천천히 한번 공부들을 해보세요, 이럴 때. 너무 이럴 때뭐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떨어지니까 담자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담아서 올라가서 버니까 좋으실 텐데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담고 있는 분들은 차근차근 내가 뭘 사야 될지, 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다 따져 점검을 해보세요. 이 회사가 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미래의 여러분들의 수익을 말해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